안녕하세요, 루츠나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워피치 프로를 수령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고자 문의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고 처음 드는 인상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케이스, 그리고 애플 특유의 패키징이 느껴졌고 케이스 라인의 곡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 부드럽고 예쁘게 느껴집니다. 뚜껑을 열면 바로 페어링 램프가 들어오고 에어팟의 LED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파워피치 프로 본체 케이스와 프로 라인에 넣어주는 검은색의 라이트닝 케이블, 간단한 사용법과 안내문, 비치의 귀여운 빨간색 비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다른 사이즈의 이어팁도 들어있습니다. 박스를 오픈하고 처음 드는 인상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왔던 점은 역시 색상인데요. 매트 블랙 색상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훅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착용할 때 처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했었지만 바로 한 손으로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훅 부분은 약간 단단한 실리콘 재질이라고 할까요? 착용감은 착 달라붙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착용을 하면 에어팟을 착용할 때처럼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런데 에어팟의 벨소리와는 달리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는 벨소리가 들리는데 음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이어 이어폰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좀 어색하고 차음성에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음질 테스트를 위해서 청음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청음한 음악은 닥터 드레의 Nothing But A G-Thing을 들어봤는데요. 아, 비치의 중저음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클럽에 놀러 온 것 같은 귀에 우퍼를 다룬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더 들어보면 귀에 우퍼가 아니라 머릿속을 휘감는 중저음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앉아서 몸을 들썩이면서 비트를 타게 만들어주는 비치 특유의 더 업그레이드된 중저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힙합 음악에는 역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크 클래식을 좋아하는데요. 요요마의 중저음 첼로 프렐류드나 G선장의 아리아를 듣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클래식, 재즈, 블루스, 힙합, 팝 등 전체적으로 모든 장르의 음악을 듣는데 무리가 없이 들을 수 있었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발라드 장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라드는 깊은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매력이 있죠. 제가 처음 한 발라드는 폴킴의 너를 만나였는데요. 참 좋은 노래죠. 음절 속에 있는 이 가사 하나하나가 머릿속 정 가운데 울려 퍼지면서 집중하게 만들어주면서 미간 끝자리에 남는 여운. 정말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의외로 이런 스타일의 발라드 음악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 처음 어색했던 이어훅이 실리콘 재질이라서 제 체온에 더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이어라서 귀가 먹먹하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노이즈 캔슬링을 계속 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음악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역에 있어서 중저음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음악을 또 골라서 듣고 쉽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파워비츠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음질은 확실히 에어팟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리를 불렀을 때 또 한 번 깜짝 놀랐는데요. 시리 목소리가 귀가 아니라 머릿속 아주 한가운데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마치 어떤 새로운 자아가 머릿속에서 얘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인강을 집중해서 듣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워비치 프로로 음성을 듣고 나면 말 음절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다가 미간 끝에 남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들으시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의 페어링은 역시 빠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블루투스 설정과 관계없이 바로 페어링을 할 수 있었고 첫 페어링을 하면 바로 아이폰에 설정된 이름으로 기기명이 설정됩니다. 에어팟 1세대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더 빨라졌다는 것은 2세대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턴시는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에어팟 2세대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에서 상호 기기간 연동도 빠른 편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만 각 기기에서 블루투스 설정을 해주면 이후에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은 또 안드로이드폰 픽셀 3A와 연동을 시켜봤는데요. 안드로이드폰 페어링 시에는 케이스 안쪽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을 할 수 있고 이후 음질과 사용방법, 기능에 있어서는 아이폰과 동일합니다.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저는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 이어팟
에어팟, 뱅앤옵슨사의 이어셋 3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i를 청음용이나 편집용 등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3i의 특징이 두꺼운 이어훅이 있어서 안경하고는 같이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워비츠 프로는 안경테 두께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대로 함께 쓸만합니다. 함께 착용하면 분명히 신경은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모자는 야구모자라서 그런지 귀에는 닿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고 마스크를 따로 사용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셋 다 착용했을 때 혹은 안경과 마스크를 함께 사용하면 아무래도 귓바퀴가 조금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통화 품질도 역시 상대방 목소리가 제 머릿속 한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주고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린다고 전했습니다. 에어팟 2세대와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틀어서 인공바람을 만들고 바로 앞에서 전화를 시도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바람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린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바이크를 타고서도 통화가 될 것 같은 인데요. 추후에 실생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품질은 기본 테스트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파워비츠 프로의 이격거리는 에어팟 1세대와 2세대 모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15m 정도 밖에서는 음악이 딱 꺼졌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한계점에서 한 발짝 들어오니까 다시 음악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착용샷은 매트 블랙 컬러가 그렇게 튀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스타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캐주얼과 포멀한 의상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김 현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좀 더 생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에 아이폰을 넣고 케이스를 함께 넣어보기도 하고 아이폰만 넣어보기도 했는데요. 전혀 끊김 현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비츠 프로를 착용하고 잠을 잘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단 소프트한 베개에 누우면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문제는 파워비츠 프로의 B버튼이 살짝만 눌려도 작동을 해서 음악이 재생되거나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파워비츠 프로를 착용하고 편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레이턴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액션 FPS 게임인 모던 컴백 5와 페이퍼 위자드에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역시 중저음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FPS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음질의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착용 안정성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파워비츠 프로 광고와 같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머리 흔들어보고 굴려보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테스트하다가 생각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이분이죠. UFC 김동현 선수인데요. 놀라운 그래플링 기술력으로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서 매미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파워비츠 프로 착용 안정성은 귀에 매미킴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에어팟의 히어링 기능 알고 계시죠? 이 보청기 기능을 사용해 보았을 때 에어팟이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음성이 좋은 파워비츠 프로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더 작동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이 부분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직 초기라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배포된 iOS 12.3로 업데이트를 하고 모두 다 다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애플이 패치 등을 통해서 수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완전히 열고 살짝 흔들면 뚜껑이 달그락거려서 좀 경박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힌지 부분이 가격 대비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좀 거슬렸습니다. 물론 에어팟도 뚜껑을 열고 흔들면 흔들리지만 자성이 미치는 영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뚜껑이 바로 닫혀서 경박한 느낌은 덜한 편입니다. 케이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기 하지만 넣는 순간 그냥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시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이스와 함께 이동하기 위해서는 운동 가방, 핸드백, 도트백 등이 필수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미킨급 착용 안정성과 착 달라붙는 맛, 쉬운 페어링, 바람이 불어도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화 품질, 전체적으로 놀라운 음질과 저음 음벽대에 나도 모르게 들썩이게 만드는 컴튼에서 한이 맺힌 닥터들의 가 들려주고자 한 그 비트를 느끼는 맛. 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워비츠를 처음 사용해보고 느낀 브랜드 이미지는 스포츠 선글라스 브랜드죠.
오클리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워비치 프로는 오클리 선글라스가 보급된 초기와 같이 스포츠 필수 기어로 자리매김하면서 초기에는 많은 프로 운동선수를 비롯한 매니아층에서 시작되어서 가을쯤에는 다양한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실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운수업에 종사하시거나 보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수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파워비츠 프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